잘했어. 어, 다리가 풀린다. 잘했어, 잘했어. 어, 잘 뽑았어.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입사 후에 이렇게 셋이 그 한 공간에서 끈끈한 시간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 다들 좀 진짜 입을 떡 벌리고 보신 것 같은데 소름이 몇 변씩도 난지 모르겠는데 아나스텔라라고 할 때 굉장히 무리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분들이 아니 그런 포레스텔라에 감동을 줄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저 이러고 보다가요 뒤로 그렇게 나왔어요. 오, 진짜 진짜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진짜 몰랐어요. 우리 그 이영 특히 뭐 세 분 다 너무나 오늘 목소리도 멋지고 그랬는데 이영호 아나운서의 이런 노래 실은 몰랐어요? 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셨군요. 약간 평소에 목소리가 저런 목소리가 아니고 아무도 몰랐어요, 후배들? 진짜 제가 아는 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번에 곡을 잘 만난 것 같고 오늘 노래를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하기 위해서 KBS 들어왔구나. 이거 하시려고 지금 몇 년째 그러니까 몇 년째 근무하시 20년을 이거 하시려고 근무하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후배팀 KBS 48기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후배팀 KBS 48기 아나운서 김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란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KBS 입사하면 가장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불후의 명곡이었거든요. 노래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 보니까 언젠가 아나운서로서도 노래하는 무대를 한번 가지고 싶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불후의 명곡을 언제 내가 마주할까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줄이야. 하지만 또 같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네. 위기는 기회니까 네, 잘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왔다. 힘 빼고 가자. 네, 아나스텔라와의 진검승부일 것 같아요. 네. 동기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지웅 씨, 지웅이가 또 워낙 또 원래 소문난 또 네, 그 노래꾼이지. 아나운서 씨는 가수기 때문에 네. 경계를 했는데 했습니다. 막내의 패기로 저희 준비한 것만 그냥 잘하면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후배팀 마지막 무대 임지웅과 김진현입니다.